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찾아드리고 가장 저렴하게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굿모닝 중학들 1년 보증업체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아주 멋진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외곽 주차장입니다. 자, 이 차량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건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3벤 차량입니다. 요즘 3벤과 5벤이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보통 주행거리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만도 한데 오히려 3벤과 5벤은 최소 가격이 500입니다. 주행거리가 30만을 타도 35만을 타도 34만, 28만, 29만, 27만 킬로를 타도 기본 가격이 500씩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가격 방어가 너무 훌륭하고요. 오히려 가격을 역행하는 바로 이 녀석, 바로 3벤을 가지고 왔습니다. 찾는 분들은 많은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바로 그런 차량입니다. 신차는 대기기간이 무려 1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신차를 사고 싶으셔도 살 수가 없는 바로 그 차량, 제가 오늘 중고로 아주 멋진 녀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차량 12년식 모델입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미세누유도 없습니다. 엔진 미션이 아주 좋기 때문에, 수리하면서 타셨기 때문에 경정비가 아주 깨끗한 녀석이죠. 장구장 없이 그냥 엔진오일만 교체하고 타셔도 되는 바로 그런 차량을 가지고 왔네요. 자, 전국에 계신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많은 분들, 자, 3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앞에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차량 300만원대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 가격 공개하기 전에 오늘의 가장 귀한 말씀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해져야만 회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재림 예수의 모습은 아주 무섭고 냉철한 모습으로 우리를 모두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앞에 차량 그랜드 스트렉스 3벤 마저 설명드릴게요. 럭셔리 등급입니다. 2012년식 주행거리는 32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무사고라는 거죠. 그리고 오토미션입니다. 수동 차량도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고작 300만 원에 이 물건을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라도 건설 현장에서 이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장에 오시면 대부분 500만 원 이상 거래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이 차량 뒤에 보시면 이렇게 짐칸도 아주 깨끗하게 저희가 잘 작업을 해놨습니다. 실내 클리닝을 맡겨서 지금 막 나온 그런 차량입니다. 물기가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클리닝을 하고 닦은 흔적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리어 램프도 대형 리어 램프답게 아주 멋지게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네요. 또한 은은한 주색이기 때문에 은색처럼 보이지만 색깔도 아주 멋지고, 또한 타이어 자체도 트레이드가 무려 90%나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송방이도 있습니다. 휠도 기스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한 유리는 글라스로 되어 있어서 한층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아주 비싼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타이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앞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이상 남았습니다. 자, 타이어의 경정비가 필요 없는 바로 이런 차량, 이 차의 값어치는 얼핏 봐도 550만원 정도는 충분히 나가는 그런 차량 같네요. 옆모습에도 아주 깨끗하고요. 뒷모습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이런 차량 놓치기 정말 아쉽죠. 옆문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깨끗한 발판 어떤가요? 사람들이 많이 밟은 것 같지 않은 이런 발판 오랜만에 보네요. 너무 깨끗해서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그 돌붙이시는 분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 차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 옵션이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트립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전동접이 옵션도 이렇게 잘 됩니다. 운전석의 발판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헤어진 부분은 복원도 됩니다. 이 상태로 파는 거는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멋지게 후방 카메라 모습이 보입니다. 시동을 켜볼게요. 핸들의 그립감은 그냥 괜찮습니다. 자, 왼쪽에 오른쪽에는 이제 핸즈프리 기능들이 있고요. 볼륨 조절 장치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주행 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차는 블랙박스가 있고요. 룸밀러가 있습니다. 천장에는 이렇게 실내 등도 두 개가 들어갑니다. 변속기가 밑에 보시면 변속기가 이렇게 멋지게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와 수동의 가격 차이는 무려 매장에 오시면 100만원 이상 나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풍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라디오도 아주 멋지게 아주 사운드가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이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이렇게 지니가 깔려져 있습니다. 또한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후방 카메라도 멋지게 아주 하늘이 잘 보이네요. 잘 나옵니다. 자, 시트의 상태 괜찮습니다. 30만 킬로 탔지만 차량 상태가 워낙 좋아서 시트 상태는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가요? 그럭저럭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판 또한 깨끗하고요. 여러 가지로 나쁘지 않은 상태 컨디션을 자랑합니다. 자, 문을 다시 닫겠습니다. 요즘 3벤과 5벤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잘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 차량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괜찮고 좋은 차량을 가져왔으면 좋겠지만 이 모델은 이보다 싼 매물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찾아봤지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30만 킬로를 넘으면 30만 킬로가 넘은 차량도 300과 500은 기본 거래 가격 자체가 500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390만 원에 나온 차는 더군다나 무사고 차는 없습니다. 자, 이 차량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차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